최근 미국의 트위터를 강타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31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숫자입니다. 배스킨 라빈스는 당연히 아니고요. 어쨌든 이걸 미국에서도 다루게 되면서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50만 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큰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한때는 미국 내 실시간 트렌드 5위에도 오를 정도로 31번이 화제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시작은 미국의 변호사이자 작가로 유명한 에이미 벤더풀이라는 유저가 한 게시물을 올리면서부터였습니다. 에이미 벤더풀은 2020년 3월 15일 자신의 트윗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한국은 30번째까지 경이로울 정도의 방어를 해왔지만 31번이 나타나면서 한국 전체의 진단 중 80% 이상에게 영향을 끼치는 결과가 생기고 말았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로이터통신에서 공개한 한국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에서는 한국의 상황을 쉽게 알려주는 이미지들이 함께 공개되었으며 특히 핵심 인물인 31번에 관한 이동 경로와 경과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이 트윗은 1만 5천 이상의 좋아요를 받으며 미국 트위터 사용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으며 이에 에이미 벤더풀은 한마디를 더 붙이며 트윗을 올립니다. 31번처럼 되지 말자 라는 이 해시태그 또한 1만 이상의 좋아요를 받으면서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31번에 대한 이야기는 수많은 논란을 낳았는데요. 이러한 이슈들이 과열되다 보니 검증되지 않은 소문들과 추측으로 본인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미국 또한 국가적 위험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31번 케이스와 같은 사례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경각심을 국민들 스스로가 가지게 된 상황입니다. 또한 이렇게까지 잘하고 있는 한국도 하나의 변수에 의해 이 정도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대응법을 완벽히 따라잡을 수 없는 미국과 국민들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라는 자발적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대처로 찬양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나라의 모든 국민들과 관련 종사자들이 한마음으로 움직이고 최고의 의료기술과 번뜩이는 아이디어들로 최상의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세계의 평가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무조건 1순위로 참고가 되어지거나 고려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과연 이러한 이슈에 대한 현지 네티즌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31번의 존재에 대해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한 한국의 교훈에 주목해야 해. 미국은 불행히도 31번을 능가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그리고 심지어 그걸 소셜미디어에 자랑할 거야. 우리 제발 31번이 되지는 말자. 당신이나 다른 사람의 건강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줘. 이것은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야. 난 지금 막 붐비는 음식점에 다녀왔어. 난 맛있게 식사를 하며 달콤한 내 시간을 즐겼어. 왜냐면 여기는 미국이기 때문이야.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문제는 뭔지 알아? 한국에서 31번이 나오기 전에 시행하고 있던 조치들조차 미국에서는 아직 도입되지도 않았다는 거야. 한국은 훨씬 앞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우린 이미 늦었어. 달라스와 시카고 공항 줄을 봐. 우린 이미 모두 31번과 같을 수도 있어. 여기는 모두가 테스트를 받아보고 싶은데 거부당하고 있는 현실이야. 정말 큰일이다. 와, 이 그림 보니까 이해가 확 된다. 진짜 하나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모두 다 제발 집에 가만히 있자. 문제는 미국에서는 31번이 생겨도 알 수조차 없는 거야. 우린 그냥 운에 맡기고 있는 처지야. 여기서 배울 또 하나의 교훈은 사람이 많은 곳, 즉 교회 같은 곳에 가지 말아야 해. 특히 미국 교회들은 귀담아 듣길 바래. 미국에서는 바나 레스토랑이 아주 잘 영업 중이야. 왜냐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정부가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집에 있으려 하지 않을 거야. 솔직히 말하면 이미 어젯밤 유럽에서 들어오는 미국인들이 공항에 전부 다 몰려서 그 난리가 난 걸 보면 이미 그 안에 수천 명의 31번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탈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 거기는 대응이 전혀 되고 있질 않아. 이런 정보 너무 고마워. 이걸 보면 왜 개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알아서 사회 접촉을 피해야 하는지 알겠다. 자정 무렵에 프랑스 바스티유를 봐. 진짜 31번이 온 사방에 널려있다. 만약에 우리 교육감과 주지사가 출근하라고 하면 어쩌지? 이들은 학생들과 직원의 안전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 이것은 한 사람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사회적 거리감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환상적인 이미지다. 내가 이걸 지난주 토요일 밤 대학 파티 전에 봤었어야 됐는데. 자, 어제 멕시코 시티야. 우리 이걸 도입합시다. 한국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리였기 때문에 더 화가 난 걸 수도 있어. 31번이 그것을 망쳤다고 생각했으니까. 왜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무책임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해? 이건 어느 한쪽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공공기관과 민간 부분 모두 조화가 필요해. 문제는 미국인들은 이런 거에 대해 무지해. 어쩔 때 보면 천진난만할 정도로 무지해. 우리는 한국처럼 그렇게 못해. 이미 많은 31번이 있을걸? 몇십일 시내에서는 아직도 이런 파티를 하고 있어. 정말 극도로 이기적이다. 이 사람들은 젊은 것을 앞세워 노인들이나 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거야. 여러분, 이건 이전에 보지 못한 케이스예요. 다른 국가들은 전부 실패했었지만 확실히 한국에서 이러한 사례와 대처를 그것도 매우 빠르게 만들어냈다는 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어찌 보면 큰 위기로 다가왔던 한국의 31번 케이스가 다른 나라에서는 위험을 자각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위기에 대응해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 또한 세계인들에게 훌륭한 대응법으로 귀감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세상 모든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